전기차 수요 정체의 여파로 에코프로 그룹이 3분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룹 지주사 에코프로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 1,088억 원을 잠정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5,9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8% 급감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의 주요 상장사인 에코프로 BM도 3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 412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